기본기를 착실히 연습하고 나니까 이젠 멋지고 더 빠르게 달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인라인 스케이팅의 묘미는 빠르게 질주하는 쾌감인데요. 지금부터는 스피드를 올리는 다양한 상급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선 먼저 기본기를 확실하게 익혀둬야 하는 건 아시죠? 인라인 스케이팅 경기에서 볼 수 있는 크로스오버는 유연하면서도 속도는 배가 되는 멋진 코너링 기술이다. 코너를 돌 때 한 발 한 발 중심을 이동하면서 발을 들어 교체하는 방법으로 속도를 잃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코너를 회전해준다. 처음엔 정지 상태에서 자세 연습부터 하도록 한다. 먼저 바깥쪽 스케이트를 미면서 시선과 상체를 회전 방향으로 정한다. 안쪽 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바깥쪽 스케이트를 들어 안쪽 발 위로 옮겨준다. 이때 무게중심도 같이 따라가게 한다. 스케이트를 제자리로 가져오고 바깥쪽 스케이트를 밀어내면서 반복한다. 일반 주행은 이제까지 배운 주행을 종합적으로 응용한 인라인 스케이팅의 주행법이다. 여러 명이서 짝을 지어 주행하면 협동심은 물론 안정감 있는 주행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가기와 팔 흔들기, 평행 돌기와 크로스오버 등을 응용해 일반 주행을 연습해보도록 하자. 자 멈추기는 주로 빠른 속도를 내는 레이싱 도중 멈추려 할 때 사용하는 정지 기술이다. 먼저 양발의 앞부분을 A자로 만들면서 양발 모두 안쪽 에지에 힘을 주어 멈춘다. 힐 브레이크처럼 여러 번 A자 멈추기를 시도해 속도를 줄인다. 속도가 클수록 자세는 낮추고 다리는 더 벌려야 잘 멈출 수 있다.